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선생님, 사람들이 꿈을 많이 꾸는데 꿈. 네. 헤어진 연인이 돌아오는 꿈, 뭐 이런 방법 등이 있나요? 헤어진 연인이 돌아오는 꿈. 사람들이 그 헤어지면 제일 슬프죠. 특히나 갑자기 정을 안 주다가 정을 막 주기 시작했는데 상대가 나를 더 좋아서 나한테 관심을 끌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사람한테 끌리고 있어요. 그런 다 보면은 이별 통보를 받고 그러면 참 혼란스럽겠죠. 말 그대로 꿈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.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. 하지만 비법은 있습니다. 비법은 정말 내가 그 사람을 간절히 원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일 수도 있습니다. 밤에 보름날 밤에 동쪽을 바라보고요. 양말에다가 그 사람 이름하고 생일을 적어야 합니다. 적어서 그 사람 이름을 세 번 간절하게 부르면서 제발 돌아오라고. 하지만 그 양말 안에는 또 비법이 있습니다. 오늘은 참 여기저기 방해를 많이 하는군요. 팥을 그 사람 상대에, 그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의 나의 수대로 넣습니다. 넣고 그 사람을 간절하게 부르고 그거를 내 가슴에다가 넣어갖고, 그리고 내가 원래 누워있던 그 자리에 가서 침대나 이불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서 침을 꼴깍꼴깍꼴깍 세 번 삼키시면 아마 한 달 안에는 재회할 가능성이 큽니다. 선생님,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